너량진 1호선. 안녕하세요. 안무만이에요. 오늘은 개그맨 이상준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점토와 젓가락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젓가락 뒤에 지점토를 붙여서 고정시켜 주세요. 지점토 위에 실을 감아서 흔들리지 않게 묶어 주세요. 이제 위에 기본형 달걀형 얼굴을 만들어주세요. 지점토로 생크림처럼 바르면서 작업하면 좀 더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더라고요. 달걀형 두상 위에 눈, 코의 위치를 그려주고 그 위에 코부터 만들어주세요. 이제 조금씩 모델의 얼굴형을 만들어 갈게요. 모델의 얼굴형이란 약간 역달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입과 귀 위치를 잡아주세요. 귀를 만들어줘야 정확한 얼굴형을 만들 수 있어요. 정면에서도 보이는 콧구멍의 특징을 표현해봤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얼굴의 근육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지금은 팔자주름의 위치를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중이에요. 얼굴의 근육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면서 얼굴형까지 점점 명확하게 수정해 줄게요. 이제 머리카락 덩어리를 붙여주세요. 헤어스타일까지 만들어야 모델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눈을 만들어 줄게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만들려기보다는 조금씩 수정하면서 서서히 만들어주세요. 아직 아랫입술이 덜 돌출돼서 조금 더 점토를 붙여줬어요. 이제 모델의 눈, 코, 입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정교하게 수정해주세요. 아랫입술이 아직도 덜 돌출돼서 조금 더 점토를 붙여줬어요. 지금은 눈두덩이 살을 표현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눈 밑에 애교살도 더 붙여줬어요. 이제 눈썹을 만들어주세요. 눈썹은 얼굴이 다 만들어진 후에 살짝 표현해주는 게 좋아요. 이제 머리카락을 만들어줄 거예요. 흙이 너무 굳어서 깎아서 만들어줬어요. 먼지가 너무 날리지 않게 수시로 청소를 해줘야 돼요. 이제 목과 어깨를 만들어줄게요. 거북목이 있는 모델은 그 특징을 꼭 살려서 만들어줘야 돼요. 지점토는 단단하게 굳으면 조각이 가능해요. 앞머리에 숱이 너무 많아서 조금 깎아졌어요. 머리카락에 덩어리가 붙었으면 머릿결을 표현해주세요. 이제 귀를 만들어줄 거예요. 귀처럼 정교한 부분은 깎아서 만들어주는 게 편해요. 귓바퀴도 만들어주고 붓으로 매끈하게 정리해줬어요.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표현해주세요. 이제 기둥을 만들어줄 거예요. 드릴을 이용하면 쉽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어요. 말랑한 점토일 때 큰 형태를 만들어주고 단단하게 굳으면 사포로 표면을 정리해주세요. 어찌됐건 이렇게 두상과 기둥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이 두 개를 연결해줄게요. 구멍을 뚫을 부분을 표시를 하고 작업해주세요. 구멍 안에 지점토를 채워주고 젓가락을 결합시켜주세요.
이제 두상과 기둥 사이의 공간을 지점토로 메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조형 단계가 마무리되었어요. 개성 있는 외모의 모델은 색칠을 안 해도 이미지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도 색칠을 해줘야겠죠. 먼저 기본 살구색을 칠해주세요.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얇게 칠해주셔야 돼요. 머리카락도 칠해주세요. 이번에는 흰자를 칠해줬어요. 옅은 붉은색을 칠해서 생기를 넣어줬어요. 아, 너무 빨갛다. 살구색을 한 번 더 덮어서 수습해주세요. 어두운 부분에 명암도 살짝 넣어줬어요. 반유광 페인트로 얼굴에 기름기를 표현해주세요. 이제 눈동자를 그려주세요. 눈썹은 한올 한올 그려줘야 자연스러워요. 입술도 색을 입혀주세요. 속눈썹에 그림자를 그려서 입체감을 표현해주세요. 홍채에도 색을 넣어주시고 포인트로 입술 위에 점을 그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분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상준님의 두상이 완성되었어요. 제 손과 비교해도 색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입술과 점 그리고 분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위에서 보면 유머러스한 표정이 더 잘 보이는 듯해요.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었어요. 다음 영상으로 꼭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해서 제작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